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엔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마 내일 시장에 우리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내일 시장 미리 보기, 페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많은 장세다 보니까 특히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휴장이고요. 중국도 5일까지 휴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변동성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5일에 휴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일장이 이번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내일장을 금요일장처럼 대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5월 5일도 있고 5월 8일도 있고 돈 쓰는 날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네. 이런 수급적인 부담감 거기다가 휴장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사실상 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장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네. 뭐 휘토류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엔터 같은 특정 섹터에 대해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특정 쪽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섹터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내일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요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말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관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조금 주목해보시고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부분 물론 25BP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인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상을 한 이후에 코멘트가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긴축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4일에는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좀 연결된 기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실적,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이벤트는 좀 참고를 해 보시되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 보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거나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특정 섹터 내에서 크게 움직이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을 좀 잡아보시자 기회를 조금 더 포착해 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빅 이벤트들도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일은 소극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러면은 내일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좀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아무래도 특정 섹터, 그러니까 휘토류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계속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자원에 대한 무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돈도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갔던 돈이 아직까지 빠져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는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가져왔을 때는 휘토류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휘토류 쪽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휘토류 쪽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곡물 쪽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슈로 갈 수 있다 보니까 곡물을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상 지금 곡물 섹터 대부분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저저번 주부터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모습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도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많이 모아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연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쪽이 글로벌 뭐 G7이라든지 제재를 크게 가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보복 카드로 에너지 혹은 곡물 쪽에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협정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슈,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지금 슈퍼 엘니뇨가 올 여름에 7년 만에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곡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한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이런 부분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분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단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지구 온난화가 나오게 되면서 재작년 라니냐도 그랬어요. 라니냐도 재작년 겨울에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이번 하반기에 나오게 된다면 라니냐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슈가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본다면 단기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염두해 볼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바닥권에서 첫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하기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곡물 관련 종목들, 곡물 관련 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들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할까요? 저는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네. 곡물 섹터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작년에 곡물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을 때 대장주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곡물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누보라든지 이번에는 누보가 좀 죽긴 했지만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 같은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성홀딩스처럼 기존에 대장주 했던 역할을 했던 종목군이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접근하시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가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바닥권에서 크게 그러니까 빠르게 강하게 상승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부각이 좀 더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큰 기업이라든지 해외 공급선에 곡물을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곡물 대행업이라든지 트레이닝 쪽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상 곡물 테마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부각받을 만한 이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크게 감소한 부분을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부터 7,75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5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9,500원 라인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해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25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곡물 관련 종목들 지금 많이 눌려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움직임이 좀 나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관련 종목으로 내일 신성홀딩스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